네. 네. 지금도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토큰 주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너 우리 광고 그거 할래? 내가 토큰 만 개어치 줄게. 이거 만 개어치면은 한 5억어치 돼.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현금 대신 이거 토큰만 발행하는 건데 이게 도대체 왜 꼭 ICO를 진행을 해야 되나요? 이건 그냥 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수단 아닌가요? 블록체인 시스템 상으로 올라와 있을 때 어떤 점이 또 좋게 되나요? 암호화폐 거래소만 하더라도 하루 거래액이 몇 조가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산을 보관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환불 절차나 이런 걸 진행을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상장시킬 것인지 무조건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고민 없이 어떠한 보안 장치도 가지지 않고 어떠한 암호화폐에 대한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실제로 ICO 관련해가지고 9월 29일부터 정부는 한국에서 ICO는 전면 금지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틸리티 토큰인 경우에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금지되는지는 전혀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직접적인 법령은 한국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Startups Korea.